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 잘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 하고 나서 그런 적은 없고 예전에 크로스핏 해보고 나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운동 힘들게 하고 나서 소변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온 경험 있으신가요? 근육통이 되게 심해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 오늘은 운동을 무리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깔끔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문근? 사실 너무 낯설죠. 낯선 병명이다 보니 더 거리감 있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횡문근은 가로횡, 가로무늬 근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골격근을 말합니다. 더 간단하게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 개념으로는 평활근, 민무늬근이 있죠. 요거는 보통 내장근육이고요. 융해는 녹아서 분해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횡문근 융해증은 근육이 녹는 병, 근육이 분해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녹는다? 녹으려면 열이 필요하겠죠. 외상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거나 근육을 너무 심하게 사용한 경우, 너무 더운 환경이나 전기장판에 오래 누워있는 것처럼 뜨거운 상태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우에 근육이 녹고 파괴되고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안에 있는 미오글로빈, 인산, 칼륨, 요산 등의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과도할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횡문근 융해증의 증상은 무증상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상태까지 다양합니다. 보통은 많이 운동한, 그러니까 조져진 근육이 파괴됐으니까 그 근육이 붓거나 통증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당연히 후들거리고 힘이 잘 안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특이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소변색이 진해지고 소변 양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근육세포 내에 미오글로빈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미오글로빈뇨가 되면서 색깔을 변화시키는 거죠. 보통 검붉은색, 콜라색, 닥터페퍼색, 아이스티색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냥 소변색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시원하게 안 나온 것 같다 라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변이 정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울렁거리거나 토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정말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 너무 많이 부어서 주변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해서 구획증후군이 올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인산, 칼륨 이런 게 혈액내로 쏟아지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오게 되고 미오글로빈이 신장에 붙으면서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이 근육에 통증이 발생하는 게 같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근육통과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근육통 자주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지? 횡문근 융해증에 의한 근육통증과 흔히 말하는 DOMS, 지연성 근육통은 두 가지 정도 구별점이 있는데, 하나는 통증의 발생 시간입니다. 횡문근 융해증에 의한 통증은 운동 끝나고 나서 거의 바로 24시간 내에 옵니다. 반면에 돔스는 지연성이잖아요. 24시간 이후, 하루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또 하나는 근육이 녹으면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고 해당 근육의 무기력감이 심합니다. 흔히 말하는 근육통은 힘이 들어갈 때, 힘을 줄 때 통증이 있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도 느껴지는 근육통과 무기력감, 그리고 소변색이 진해진다 할지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오면 혈액이랑 소변 검사를 하게 되고 CPK라는 효소 수치가 올라가고 간 수치도 올라갈 수 있고 소변에서는 적혈구는 없는 잠혈반응 양성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액 맞고 물 많이 마시기로 하고 2일 뒤에 추적 검사를 해서 호전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수액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요. 수분 공급을 해주는 이유는 혈액 내에 미오글로빈과 CPK를 씻어내고 제거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혹은 병원에 가기 전에라도 일단은 근육통이 심하다 하면 신속하게 다량의 물을 섭취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러닝으로 횡문근 융해증이 오는 경우는 특별히 인터벌이나 스피드 훈련처럼 강도가 아주 높은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스피닝, 크로스핏 이런 강한 근력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근육의 에너지 소비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경우에 근육이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한테 맞는 강도의 훈련을 설정해야 되고요. 운동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야 합니다. 운동 안 하던 사람이 필 받아서 스피닝 끊고 첫날 예전의 내가 아니다 으아 하면서 1시간 동안 운동 전부 소화해내고 성취감 느끼면서 병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더운 환경에서, 너무 습한 환경에서 운동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중간중간에 충분한 수분 섭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리고 근육의 열을 서서히 올려줄 수 있도록 하는 말 그대로 워밍업. 혹시 운동을 안 하다가 시작하는 경우라면 프리컨디셔닝 엑서사이즈, 사전 조정 운동 일주일 정도를 통해서 몸을 준비시키고 몸 상태를 체크해서 앞으로의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과정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횡문근 융해증, 랍도마이올라이시스, 보통 랍도라고 줄여서 말하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포인트를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무리하지 않는 적절한 강도 설정과 충분한 수분 섭취 정도가 되겠네요. 요즘에 슬슬 마라톤 대회들 다가오면서 장거리 많이들 뛰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못 뛰고 있어서 초조합니다. 오늘도 부상 없는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러닝 비하인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